그냥 이 네트가 두껍다 하면은 다 맛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? 보이시죠? 꼭지 위에. 아. 이게 많으신 거, 이런 거 많이 있는 걸로 그러세요. 이렇게 네트의 끝이 올라가 있는 거, 이런 거.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 있죠? 그럼 저게 지금 위에 있는 게 더 맛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? 저희 쪽은 뭐 어차피 당도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네. 두 개 다인데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죠. 왜 그러냐면 더 오래 있었으니까. 눌러보라고 하고 이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? 똥구멍을 눌러가지고 물렁물렁 하시면 오래된 거예요. 숙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수확한 거는 뒤에 눌러보시면 엄청 단단해요. 보시면 네. 안 들어가죠. 안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들어가요. 시장에 샀는데 좀 들어간다 그러면 후숙이 된 거,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후숙된 과일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? 그 취향에 따라서 틀리죠. 개인차.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숙성이 된 거, 수저를 이렇게 부드러운 걸 파먹으면 향을 느끼는 거고, 젊은 사람들은 아삭거리는 거.